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읽어주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창 교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온 곳은요. 이야, 너무 경치 좋지 않습니까? 가평에 위치한 클로버 리조트에 와 있습니다. 어제 가족들이랑 그리고 이제 승무원 가족도 한 팀, 저희랑 굉장히 친한 부부인데 이곳에 왔는데 방송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1일 1강, 1일 2차는 방송을 해야 됩니다. 여기 한번 물 한 개 구경 와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지금 자연적인 좀 소음이 납니다. 그리고 저쪽 위에서 살짝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이찬원 군의 꿈속의 사랑. 아니, 이거 현인 선생님이 부른 거거든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와, 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현인 선생님을 잠깐 소개한다면요. 신라의 달, 신라의 달밤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1919년생이십니다. 연예인들을 딴따라고 폄하하던 시대의 대중가수지만요. 명문고등학교, 그러니까 경성제2고등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예대 우에노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한 인텔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일제의 징용을 피해 상해로 건너가서요. 샹송, 팝송 등을 부르며 가수 활동을 계속하다 해방 후 귀국해서 작곡가 박시춘 선생님을 만나서 신라의 달밤이라는 노래를 받게 된 겁니다. 그게 1947년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부른 대표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꿈속의 사랑입니다. 예전에 우리 제가 까만 안경을 썼을 때 박시춘 선생님 닮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자, 일단은요, 우리 현인 선생님이 어떻게 부른 노래를 우리 이찬원 군이 얼마나 싱그럽게 부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 곡인데요, 우리 현인 선생님의 곡. 자, 한번 간단히 들어보시죠. 현인의 꿈속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 현인 선생님이 독특해 보였어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은 사랑하는 채 이라. 아니 뭐 그냥 제가 웃자고 하는 거니까 현인 선생님 또 팬 여러분들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요, 이 노래를 다시 한번 살아있게 부른 우리 이찬원 군의 노래가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한번 꿈속의 사랑, 사랑의 콜센터 이찬원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와. 사랑하리는 죄라서 날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이제야만 좋을 사람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찬원은 정말 숨어있는 노래를 다 살려내는 이 시대가 나가는 감흥시대 감성천재. 오늘은 가평에 위치한 클로버 리조트에서 특집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찬원 가자!
아니 25살 남자가 어떻게 현인 선생님 1919년에 태어난 선생님의 노래를 저렇게 그리고 1947년에 주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아니 찬원이 어머니 도대체 찬원이 어렸을 때 뭘 먹였기에 이렇게 트로트를 잘하고 이렇게 감성을 사람 마음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까? 알려주세요. 저도 그거 우리 10살 7살 두 아들 좀 먹여보게요. 이야 그러니까 이찬원이 참 대단한 가수예요. 왜냐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랑의 콜센터에 이제 옛날 노래를 자기가 듣고 싶은데 이찬원식 스타일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의 사랑 그리고 우리 미스터 트롯에서는 진또배기 그리고 천년바위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황성레터. 이게 이 역사라는 거는요 사실은 과거의 일을 토대로 현실에 잘 맞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을 조심하고 중국을 조심하고 미국을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여러 군데 촬영을 다녀보니까요 사실은 이 강국 때문에 이 한국이 지금 이렇게 분열된 거거든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 이찬원의 능력은 뭐냐면요 역사 속에 묻혀진 어찌 보면은 아무도 안 듣던 노래를 다시 한번 캐내서 이 세상에 내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노래를 자기식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몇 번 싹 끊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캬 이거를 대구 사투리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찍인다 찍인다 찍인다. 여러분 왜 주현미 씨가 황성예터를 부르는 이찬원을 보고 야 이 친구 25살이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데 눈을 듣고 있으면요 이 사람이 나이가 80인지 60인지 40인지 25살인지 감성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현미씨가 한 명을 딱 선택할 때 임영웅을 선택할까 아 노래 잘해요. 아니 영탁을 선택할까 아 트로트에서 노래 너무 잘해요. 장민호씨 잘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찬원을 선택해서 전화통신을 들었잖아요. 그건 뭐냐 아 내가 저 가수랑 한번 듀엣을 해보면 어떨까 어찌 보면은 물론 내가 우리 주현미 선배 너무 좋아합니다. 저한테는 정말 여자 주현미 송가인 심수봉 장윤정 에? 그리고 홍진영도 요즘 좋아해요 여자 중에. 근데 무슨 얘기냐면 아 우리 좋아하는 사람 미스트롯의 김나희 우리 개그맨 후배 근데 그 주현미 선생님이 그 주현미 선배가 그 주현미 씨가 바로 선택한 남자가 이찬원입니다. 그런 만큼 정말 꿈속의 사랑 우리 현인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야 오늘 여러분들 잠시 한번 이것도 즐겨보십시오. 제가 어제 여기 저녁에 와서 왔다가 어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또 이 수상스키 하다 보면은 막 보트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오늘은 아직까지는 손님이 9시부터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9시까지 방송하기 전에 빨리 하고 가서 또 저는 안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즐겨보세요. 이게 보트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 물소리거든요. 그리고 뒤에 물안개 제가 좀 이따 따로 그냥 이 강에 대한 물안개 낀 영상만 쫙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푹 쉬시면서 휴가 떠나는 마음으로 저는 매주 이렇게 애들 데리고 다녀요. 왜냐면 집에 있으면은 또 층간소음해서 아랫집에 죄송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고 오늘은 그 승무원 부부랑 왔거든요. 또 저쪽에서 이제 오늘 그 아빠가 나보다 2살 어려요 걔가. 제가 53살 걔는 51 걔도 좀 나이든 아빠예요. 그래서 걔 보고 놀게 하고 51이라도 제 동생이니까 그리고 저는 방에 들어가서 또 2,000원 방송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평에 위치한 클로버 리조트에서 이 수상 스키 현장에서 보내진 특집 방송했습니다. 2,000원 화이팅! 2,000원 팬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